난 이런 거 원래 잘해 라고 생각하는 오현민은 결코 노력한 장동민을 이길 수 없었어요. 오현민 씨의 왕은 비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11회전 데스매치는 12장기입니다. 12장기는 가로 4칸, 세로 3칸, 총 12칸으로 이루어진 게임판에서 진행되며 자신의 바로 앞쪽 3칸이 자신의 진영이 됩니다. 탈락 후보 두 분에게는 4가지 종류의 말이 한 개씩 주어지며 각 말은 지정된 위치에 놓인 상태로 시작됩니다. 각 말들은 말에 표시된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 자신의 진영 오른쪽에 놓이는 말로 앞뒤와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상, 자신의 진영 가장 왼쪽에 놓이며 대각선 네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왕, 자신의 진영 중앙에 위치하며 앞뒤 좌우 대각선 방향까지 모든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잡, 왕의 앞에 놓이며 오로지 앞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는 상대 진영에 들어가면 뒤집어서 코로 사용됩니다. 코는 대각선 뒤쪽 방향을 제외한 전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선 플레이어부터 자신의 말 한 개를 한 칸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말을 이동시켜 상대방의 말을 잡은 경우 해당 말을 포로로 잡게 되며 포로로 잡은 말은 다음 턴부터 자신의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게임판에 포로로 잡은 말을 내려놓는 행동도 턴을 소모하는 것이며 이미 말이 놓여진 곳이나 상대의 진영에는 말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후를 잡아 자신의 말로 사용할 경우에는 좌로 뒤집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12장기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한 턴은 30초로 제한하며 30초 안에 말을 놓아야 합니다. 12장기의 승리 조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왕을 잡은 경우. 두 번째, 자신의 왕이 상대방의 진영에 들어가 자신의 턴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 턴을 버틸 경우. 세 번째, 상대방이 제한 시간 30초 안에 아무것도 놓지 못할 경우 승리하게 됩니다. 12장기는 3라운드 진행하며 한 플레이어가 2라운드를 이기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럼 잠시 후 11회전 데스매치 12장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일한 패배를 했던 시즌3 결승전 1라운드 그랜드 파이널에서 12장기라는 게 공개가 된 이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집에서 혼자 연습을 했어요. 뚜껑을 까봐야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영희 씨. 장윤희 씨. 네, 오영희 씨. 장동희 씨. 도미 형 수만 연습한 것 같은데? 네, 오영희 씨. 네, 장동희 씨. 네, 오영희 씨. 동민 형이 수만 못 읽으면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동민 형이 수를 못 읽게 한번 해보자. 아유. 네, 장동희 씨. 왕 앞에 장은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제가 아는 모양과 다른 수를 둘 때가 사실 동민 형한테 듣기 기회였는데.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네, 장동민 씨. 네, 장동민 씨. 오현민 씨. 네, 장동민 씨. 네, 오현민 씨. 장동민 씨. 잠깐, 지금 동민 형한테 뭐 있어요? 상 두 개를 연달아 놓으면 한 줄을 완전히 커버.
상 두 개를 놓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개의 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유리함, 두 플레이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오현미 씨. 네, 오현미 씨. 네, 장동우 씨. 네, 오현미 씨. 지금 동민이 형이 상의 가짜 회사한테 불리한다. 네, 오현미 씨. 장동민 씨. 네, 오현미 씨. 장동민 씨. 네, 오현미 씨. 이겼네. 끝.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네, 장동우 씨. 네, 오현미 씨. 장동우 씨. 남았습니다. 5, 4, 3, 네, 오현미 씨, 네, 장동민 씨, 오현미 씨, 네, 장동민 씨, 네, 오현미 씨. 오현미 씨, 장동민 씨, 네, 오현미 씨, 네, 장동민 씨, 네, 오현미 씨. 네, 오현미 씨. 장동민 씨. 3, 2, 1. 네, 장동우 씨. 오현미 씨. 네, 장동우 씨. 오현미 씨. 장동우 씨.
네, 오현미 씨. 굉장히 우세한 상황은 없거든요. 저 웬만큼 필승의 배치가 아니죠. 무조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장동민 씨. 네, 오현미 씨. 네, 장동민 씨. 네, 오현미 씨. 오현미 씨? 형님도 굉장히 유리해요. 장동민 씨? 뭐야? 장동민 씨? 장동민 씨, 네, 장동민 씨, 네, 오현미 씨. 네, 오현미 씨. 장동민 씨. 난 이런 거 원래 잘해 라고 생각하는 오현미는 결코 노력한 장동민을 이길 수 없었어. 오현민 씨의 왕은 비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동민 씨의 왕이 앞으로 전진, 승부는 결정나고 맙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네, 듣고 싶습니다. 제한 시간 추가로 오현민 씨의 패배입니다. 장동민 씨의 2승으로 데스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더 지니어스 11회전의 탈락자는 오현민 씨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탈락하신 오현민 씨는 명세를 반납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장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에 나